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2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명칭입니다. 자, 세 개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요구불예금, 세 번째 현금성 자산을 통합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현금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주화인 통화, 그 다음에 이 통화 대신 사용하는 통화대용증권을 말합니다. 통화대용증권에는 자기압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배당금 지급통지표, 사채이자 지급표, 우편한 증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이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이죠? 예, 받으럼입니다. 2번의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그 다음에 3번의 선수금하고 4번의 예수금은 유동부채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가장 알맞는 것은? 가 플러스 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나 플러스 수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은 가하고 나를 말하고 있군요. 자, 문제 이해를 위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써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본과 관련해서 좀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기초 자본에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뺍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참고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이므로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가 됩니다. 기말자본 옆에 가로를 쓴 거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에 맞춰서 풀기 위함입니다. 예. 문제 보니까 비용이 있고요, 수익이 있고 기말부채가 나온 걸로 봐서 여기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지문에 기말부채로 되어 있으니까 기말자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말부채가 있는 걸로 봐서 기말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 비용 쪽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이게 빼기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을 이렇게 넘기면 되죠.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겨요. 넘기면 기말자산 플러스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에 들어가야 될 거는 기말자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부채는 왼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지문에 맞춰서. 자, 그러면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죠. 접대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3개가 되겠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급비용은 당좌자산입니다. 미지급비용은 유동부채고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 이자비용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은?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주로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상의 거래에만 속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는 거는 일상생활상의 거래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가 계약. 그 다음에 좀더 써보면 계약에도 주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채용하기로 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상에서만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을 때 거래의 정의는, 회계상의 거래의 정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거래이므로 계약만 한다든지 주문만 한다든지 채용만 한다든지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들은 일상생활상에서는 거래 해당이 되나 회계상에서는 거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이 문제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회계상의 거래로 볼수 없는 것, 그러면 일상생활상의 거래에만 해당되는 것,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1, 2, 3번이 다 재고자산이거든요. 4번입니다. 재고자산은 지문에 있는 반제품, 저장품, 제공품 외에도 상품, 제품, 원재료, 시송품, 적송품, 미착상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상품, 제품, 원재료, 자, 그 다음에 시송품, 적송품, 미착상품.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잔액시산표에서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은 그랬습니다.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거는 자산과 비용이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죠. 자, 그래서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거는 자산과 비용입니다.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거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죠? 예.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그대로.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게 되면 3번입니다. 이게 토지가 자산에 해당되죠? 그래서 암기를 합니다.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거는 자산과 비용이고,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거는 부채, 자본, 수익이다 라는 거. 자,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의 결산 시 현금 계정 차변 잔액 20만 원,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 잔액 2천 원이며 현금 실제액이 19만 9천 원이다. 결산 정리 붕괴 시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차변 계정 과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두 건에 대해서 붕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의 현금 잔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하지 않죠. 장부에는 20만 원인데 실제는 19만 9천 원밖에 없으니까 1천 원이 부족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결산일 현재 파악된 것이므로 즉시 잡손실로 잡아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과부족 계정은 결산일이 되면 그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계정이 아니라,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거는 잡익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차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는 잡손실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은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이 해당되는 현금 과부족은 당과 같이 처리가 돼야 돼요. 차변의 잡손실 2,000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2,000원. 차변 있는 걸 대변 옮겨서 보고서에서 표시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차변의 금액은 잡손실 3,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잡손실 3,000원 되어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9번 주어진 자료에서 기말에 계산할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법의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가 있겠죠? 자, 공식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1년간 사용했을 때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먼저 계산하는 거고요. 가로를 나누기 내용연수로 합니다. 지문을 잘 보죠. 내용연수 10년, 이게 10년 들어갈 거고요. 잔존가치 0, 이 자리 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취득원가를 알아내면 되는데 500만원. 취득세가 20만원 나왔고 보험료가 30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6월 30일 날 자동차세 30만원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더한다라고 되어있고요. 그 유형자산 취득시에 발생되는 비용에 이게 취득세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 더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보험료하고요. 이게 자동차세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 그 다음에 얘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자산 처리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그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는 취득세만 되겠어요. 그래서 500만원에다 20을 더해서 그 빼기 0 나누기 10 하면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 52만원입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그 취득원가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다가 예,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취득시에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만 더하는 것이므로 예, 지문에서 취득세만 더하는 거죠. 이 부분만 더하는 겁니다. 예.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외상 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그랬습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은요. 부채, 즉 채무 계정입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부채 감소, 대변에는 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다음을 보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매입 채무는 첫 번째 단기에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그 금액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부채 증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에 상환하지 못해서 이월돼서 넘어온 것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기입되냐면요 단가 같은 것들이 기입이 됩니다. 상환한 것, 지급한 거, 지급액. 그 다음에 매입을 했는데 물건의 하자나 이상으로 반품이나 애누리한 거 할인받은 거는 다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므로 차변에 기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차변에 기입되는 걸 골라라 그러니까 이거 고르시면 되겠죠. 이거 예. 그러면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상품을 반품했을 때 그 다음에 외상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애누리 받았을 때,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차변에 기입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기억은 대변에 기입되는 겁니다. 기억은 대변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대변에 기입되는 것임.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2번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됨. 3번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4번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게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가. 예, 예.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요. 유형자산,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하고 두 개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게 토지하고, 요거야 되죠? 뭐죠? 건설 중인 자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 암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에 손익계정의 기입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손익계정은요, 다른 말로 집합손익이라고도 합니다. 결산 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그 차액을 자본금에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모두 손익계정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수익은 대변으로, 비용은 차변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만원이고 비용이 9만원이다 라고 그런다면 다음과 같이 대체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차액이 발생이 되면 그 차액이 첫 번째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건 단기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문제처럼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차액 예를 들어서 10만원 9만원 쓰면 만원이 되겠죠. 이 만원을 자본금 계정에다 플러스합니다. 자본금에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 그러면 그건 자본금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다 자본금 만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그 계정을 마감해야 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차익이 발생되면 그 차액을 써놓고 자본금으로 대체할 것이므로 자본금이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럼 지금 자본금이 지금 만원 그리고 차변자리에 있으니까 차변자리에 만원 썼다는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만원 더 발생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단기순이익 만원이 발생했고 그걸 자본금 계정에 대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자본금이 이제 대변 쪽에 있으면 예, 단기 순손실 만원 발생했고 자본금 계정의 대체다 라고 2번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 그랬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가와 나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재고자산이 나왔으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예, 이게 들어갈 건 뭐예요? 당좌자산이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당좌자산이므로 가가 당좌자산의 계정 과목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미수금. 예, 보기 1번의 그 토지는요. 유형자산이죠. 보기 2번의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보기 4번의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입니다. 1번하고 4번은 유형자산이고 얘는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 내용을 보고 다음의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지문에 맞춰서 좀 써보면, 추가 출자액은 더하고, 당기순이익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자, 기본 틀은, 기본 틀은 얘가 기본 틀이 돼요. 기초 자본의 수익 더하고 비용 빼고 추가 출자금 더하고 인출금 빼면 기말 자본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 자본하고 같은 말이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는 거고, 기말 자본하고 같은 말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는 거죠. 근데 지문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단기 순이익은 이제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쓰면, 기초자본 보시면 기초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가로 있는 걸로. 기초자산 빼기 기초부채로. 얘를 물어보고 있죠. 기초부채를. 그 다음에 추가출자 나와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예. 그러면 이제 기말자본인데, 기말자본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기말자산 기말부채로 나와있으니까 예, 7만원에서 예, 3만원 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데이터를 이렇게 쭉 넣으시면 기초부채 하나가 남게 되는데, 기초부채는 3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총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매입액률이 순매출액, 기초재고액, 매출총익, 기말재고액.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손익계산서 구조가 생각나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된다. 예, 거기까지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예, 다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매출액에서요, 그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혹시 매출환입이 내누리하고 매출할인이 있으면 빼는 거고요. 이렇게 뺀 것을 순매출액이라고 해요. 그 순매출액이 2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25만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매출총익이 주어져 있습니다. 10만원이라고. 이 금액이 지금 1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10만원 붙인 거죠? 그러면은 매출원가 얼마에다가 10만원 붙이면 25만원이 되느냐 이런 거니까 15만원이 돼야 돼요. 25만원에서 10만원 빼면 이게 물건의 원가가 됩니다. 매출원가 15만원을 구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총 매출액에서 매출총익 10만원을 빼서 매출원가를 알아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게 총매입액이므로 매출원가를 알아야지 총매입을 구할 수 있는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서 더하기 단기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액이거든요. 그러면 총매입액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단기매입액을 구하는 방법은 총매입액에서 매입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더하고, 대표적으로 운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입 환출미 내누리하고 매입할인은 빼는 거죠. 여기까지 더하고 빼기 다 하시면 이걸 우리가 순매입액이라고 합니다. 순매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N우리가 6만원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데이터를 써보면 기초재고액에 10만원, 기말재고액에 25만원,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야지 15만원이 되냐면 3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30만원이 돼야 됩니다. 10만원 더하기 30만원 하면 40. 그 40에서 25만원 빼면 15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건 총매입액이니까 총매입액에서 6만원을 빼면 30만원이 돼야 된다는 말이므로 총매입액은 36만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결국에 정답은 총 매입액을 물어보니까 예, 3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요. 36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